안녕하세요. 허태 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 편입니다. 오늘 리뷰할 기타는 콜트 어스 200입니다. 기타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어스 200은 상판은 스프루스로 되어 있고 측판과 후판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은 탑과 후판 모두 솔리드인 탑백 솔리드, 측판만 라미네이트, 즉 합판으로 되어 있는 탑백 솔리드 모델입니다. 어스 200을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은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콜트 어스 200은 국내에 생산되었던 예전 모델이므로 지금과 좀 다소 디자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헤드가 그냥 네모 반듯한 깍두기 모양의 헤드로 되어 있고, 요즘 나오는 콜트 시리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끝에가 약간 화살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얘는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드에도 요즘 나오는 어스 200은 바인딩이 안 들어가지만 구형 모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헤드까지 바인딩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에서도 요즘 모델은 다이아몬드 로고처럼 마름모꼬레 로고가 들어가지만 예전 모델은 보이스카우트 마크 같은 그런 문양의 헤드 로고가 들어갑니다. 너트는 플라스틱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 머신에서도 조금 차이가 보입니다. 요즘 거는 빈티지 오픈형 헤드 머신으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구형은 그냥 그로버 크롬 헤드 머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프린팅으로 아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헤드 뒤편에. 프렛은 20프렛 사양으로 되어 있고, 다 닛네이며 12프렛에서만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홀 로젯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픽업은 원래 장착이 안 되어 나옵니다. 근데 별도로 마그네틱 픽업을 장착한 거니, 어스 200 구입할 때는 이런 식의 마그네틱 픽업은 달려 나오진 않습니다. 브릿지에서도 옛 구형과 신형의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보면은 전형적인 벨리 브릿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콜트는 제가 전에 리뷰에서도 보시면 설명한 걸 아시겠지만, 스쿱 브릿지로 이 브릿지 핀 있는 쪽이 부분이 파여 있는 형태지만, 이 구형 어스 200은 그냥 일반적인 마틴이나 이런 데서 볼수 있는 벨리 브릿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핀은 이건 변경이 된 겁니다. 포코테로 변경이 되어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플라스틱으로 나오고, 새들 또한 플라스틱 새들로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은 플라스틱 바인딩으로 전체가 다 둘러져 있고, 상판과 후판에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후판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는데, 화면상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컬리 무늬가 들어가여 있는 마호가니입니다. 제자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컬리 무늬가 있는 마호가니를 쓴것 같지는 않고, 우연찮게 뽑기 된 나무가 컬리 무늬가 들어간 마호가니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너트 넓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너트 넓이는 42.90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어스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국내 생산이라서 좀 세월이 오래된 티는 좀 나지만, 전반적으로 마감 상태, 만든 면이나 이런 건 양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이라고 나무를 특별히 나쁘게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더 옛날에 국내 생산됐을 때 나무 등급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호가니도 그렇고, 뭐, 앞에 스프루스도 뭐 대단하게 등급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느낌, 그리고 탑백 솔리드의 사양. 개인적으로 탑백 솔리드 기타에서 상판이 우선은 가장 사운드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 후판, 그 다음 순서가 직판이라 그러는데, 상판과 후판이 솔리드로 되어 있으면 사운드는 탑 솔리드와는 확연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직판이 가장 사운드 영향을 덜 준다고들 제작자들도 얘기를 하고,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탑백 솔리드면은 뭐, 올 솔리드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소리는 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분상이나 뭐 나무 가격이나 이런 거에선 올솔리드가 더 비싸고 더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탑솔리드보다는 탑백솔리드가 확연히 좀더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스팀 피니쉬로 전체 무광 바디,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은은한 무광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무광 피니쉬 새틴이나 뭐 이런 거좀 단점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좀 세월이 지나면 반질반질하게 유광처럼 좀 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팔이 많이 닿은 곳은 좀 광이 유광처럼 좀 변하는 그런 게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스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던 기타고 많이 익숙한 기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요전에 어스 700 시리즈 할 때는 로즈우드긴 했는데, 그 어스 700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어스 700이 좀더 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나무 특성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스 700은 로즈우드였고, 똑같은 탑백 솔리드인데, 어스 200은 마호가니로 체코판이 되어 있고, 탑백 솔리드. 탑백 솔리드 사양은 동일하지만, 나무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리 성향도 차이 나고, 그리고 어스 700이었을 경우는 유광이었죠. 근데 어스 200은 전체가 바디가 무광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스 시리즈는 역시 크게 실망을 주지 않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딱히 흠을 잡을 만한 거는 가격 대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콜트 어스 200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